롤님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 스커트를 보세요. 어느 명품 브랜드를 모티브로 자라에서 제작했을까요? 바로 디올 비대칭 롱 스커트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자라에서 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디자인이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약간 다르다. 소재부터 뭐 여러 가지 완전히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뭔가 형태가 비스무리하다.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입었을 때 몸에 촥 감기는 그런 착화감, 그리고 나를 표현해주는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자, 롱스커트를 봤다면 이 미니스커트에 같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이 스커트는 어디 디자인일까요? 바로 이것 또한 디올입니다. 물론 디올은 허리 부분에 디테일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뭔가 비슷한 느낌을 차용해 왔어요. 자, 이 세미 시스루 스트랩 블라우스, 이 디자인은 어느 명품 브랜드에서 차용을 해왔을까요? 블루마린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핑크색 오프숄더 블라우스, 완전히 실크 100%거든요. 요거의 꼬다리, 요 디자인을 한번 보세요. 요 꼬다리와 상당히 비슷한 꼬임의 꼬다리다. 그리고 디올의 버튼 쇼트 블라우스가 있습니다. 면으로 된 셔츠의 앞부분에 펀칭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 블라우스는 오늘 제가 입은 자라 이 셔츠와 약간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엄청나게 벼렀습니다. 로열님들, 자라에서 이번에 제가 쇼핑한 것들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때요? 자라의 옷들로 제가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셔츠에 여기 카라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셔츠의 재질 자체도 이게 자라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아요. 오가닉 같은 고급 면 소재 느낌이랄까? 그리고 화이트 컬러가 너무 푸르지도 않고 너무 누렇지도 않고 딱 제가 좋아하는 적당한 화이트 컬러입니다. 앞에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는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옆을 보면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어요. 웬만한 브랜드의 셔츠 같은 디테일이다. 카라 부분도 너무 이게 작거나 너무 커서 힘이 빳빳이 있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마음에 들었어요. 이 스커트는 제가 온라인 상으로만 봤다가 직접 받아보고는 생각보다 너무 블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또 막상 코디를 이것저것 해보니까 괜찮은 컬러더라고요. 원래 블루 컬러는 좀 웬만하면 코디하기가 쉽잖아요. 이 쨍한 블루와 화이트의 조합을 뭔가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르메스 H-Hour 시계를 화이트 줄로 바꿔줬습니다. 여기에 디올, 원래는 연보라색 핑크였는데 이 페이턴트가 변색이 돼서 베이지 컬러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런 베이지 컬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오히려 저 잘 됐나? 발렌티노, 락스터드 힐과 함께 매치를 해줬어요. 이렇게 되니까 또 변색된 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허리 부분이 약간 크긴 한데 뒤에서 조금 이렇게 더 조여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허리 부분 잡아주고 이렇게 퍼지는 디자인이 귀여워요. 귀여워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발랄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무드가 나지 않나요? 전 그래서 되게 놀랬거든요. 자라 제품들 매장에 가서 보면은 요즘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보고 구매하는 게 더 쉽긴 하더라고요. 다 온라인으로 구매했거든요. 예뻐. 왜 예쁘지? First time that I met you, I thought it looked so sweet. I stood around for the hills, beating a retreat. 여러분 어때요? 자주 시도해보지는 않은 스타일인데 뭔가 컬러가 저를 완전히 끌어당겼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빅백이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구매해놓고 잘 들지 않고 있던 피카부 시초백이죠. 이 와인 컬러 백을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여기에 이 두 가지 백 중에 무엇을 들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과 이것. 뭐 두 개 다 예쁜데 일단 요걸로 저는 선택을 해볼게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약간 딸기 우유빛이 나는 핑크 셋업을 되게 오랫동안 찾고 있었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구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에서도 엄청 찾고 있었는데 요 정도면은 평소에 무리 없이 입고 다닐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퀄리티여서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깨는 약간 오버핏으로 맞는데 바지가 제가 원래 S 사이즈를 주로 입거든요.
바지거든요. 근데 이 바지는 X스몰이에요. X스몰인데도 불구하고 허리 부분이 많이 커요. 이 자켓도 X스몰을 구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X스몰이 솔드아웃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셋업으로 입어도 되고 밑에 다른 코디로 자켓만 입어도 되고 하의만 또 따로 입어도 될 것 같아서 셋업으로 일단은 구매를 했어요. 자, 안에 입은 레이스 탑 역시 자라예요. 자라에서 이런 레이스 탑들 시즌마다 자주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깔별로 구비해 놓으면 코디하기 되게 좋아요. 요즘에는 또 티셔츠 위에 이렇게 비스티에 같은 것들을 레이어드해서 입는 유행이 또 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기본템들은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슈즈는 디올의 스웨이드 스틸레토를 같이 매치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시도해본 바지통 중에 가장 큰 것 같은데 거의 힙합 수준의 바지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또 찰랑찰랑 거리는 소재에 가까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테일러링이 잘 되어 있고 너무 자라스럽지 않은 이런 제품들은 구비해 놓으면 유행이 가건 안 가건 다른 제품들과 함께 코디하기가 좀 쉽거든요. 여러분,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달라졌죠? 점프수트도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시도해본 스타일 중에 가장 캐주얼한 점프수트인 것 같아요. 물론 요 퍼프 소매 같은 느낌에서 페미닌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목걸이 포인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까르띠에 제가 생일 선물 받았던 몇 년 전에 다이아 목걸이고 요거는 예전에 저희 엄마 아빠가 중국 여행 다녀오시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면세 제품들 살 수 있잖아요. 선물로 저희 부모님이 주신 스와로브스키 하트 목걸이입니다. 근데 새로 산 거 하울하는 것도 재밌지만 정말 오래된 제품들 제가 아끼는 제품들도 잘 보관했다가 요럴 때 이렇게 적재적소에 꺼내 쓰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룩에 맞게 샤넬 프리미에르 시계 그리고 여기에 디올 레이디 디올 마이크로 이렇게 포인트로 한번 줘봤습니다. 뭔가 귀여운 느낌을 한 방울 더해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너무 귀엽진 않죠. 왜냐? 블랙 컬러기 때문에. 이 자라 점프수트의 또 다른 매력은 미디가 엄청 밑에 있어요. 거의 엉덩이 중간 정도에 오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뭔가 좀 편해 보이고 털털해 보이고 그런 매력? 그리고 그냥 양쪽 다 이렇게 내려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요 다이아몬드의 형상을 요 느낌을 내주려고 여기를 조금 걷었습니다. 지금 이 워커는 샤넬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줘봤습니다. 자라에서 지금 현재 점프수트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뒤에도 제가 또 하나 점프수트 입을 건데 또 그거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아, 여기에 왜 갑자기 이렇게 하트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냐고요? 위트 앤드 약간의 소녀 느낌. 대놓고 소녀 느낌도 좋긴 하지만 워커 이런 군화 같은 경우는 진짜 터프함의 대명사잖아요. 남성스러움과 이런 소녀스러움이 같이 한 군데 이렇게 조화롭게 매치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착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팬츠에 한번 주목해주세요. 이게 자라 퀄리티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팬츠거든요. 지금 이 착장은 명품 행사 같은데 초대받았을 때 이렇게 가는 착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체가 나오는 영상에 유용하게 입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구매를 요거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 팬츠는 온라인에서 보고 이거 팬츠 심상치 않다. 뭔가 여기저기 되게 활용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캐주얼한 느낌 낼 때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포멀한 느낌 낼 때도 입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 허리 부분이 미디가 꽤 높아요. 저는 여기가 조금 높은 제품들을 더 선호하거든요. 낮은 거보다는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원래 허리선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게 이렇게 라인이 나가는 게 몸의 라인을 더 돋보일 수 있게 해주는 높이예요. 그러니까 저의 몸에 맞는 높이인 거죠. 그리고 이런 소재 같은 게 너무 후들후들거리면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적당한 두께감의 재질로 되어 있다. 지금 매치한 가방은 레이디 디올 베이지빛을 머금고 있는 연한 핑크 컬러. 완전히 더 딸기 핑크 같은 컬러가 나오면 그것도 한번 구매를 해보면 좋겠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리고 시계는 다 빼줬습니다. 왠지 이 착장에는 시계를 해주는 것보다는 안 해주는 게 더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 반지와 팔찌 그리고 구두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구매했던 로저비비의 구두를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는 느낌은 어떤 브랜드 같으세요? 이 착장에서 오는 느낌, 저는 펜디가 떠올랐거든요. 원래 펜디가 추구하는 그런 느낌과 약간 비슷한 것 같다. 디올의 가방을 들었지만 펜디의 행사에 초청이 된다면 이렇게 입고 가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 러플 소재가 이번에 펜디에서 이슈가 됐던 소재잖아요.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펜디에서 많이 나왔던 톤이기도 해서 그런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착장 마음에 듭니다. 평소에 뭔가 마슈프랑 같이 데이트를 하거나 그럴 때 인스타그램 사진 찍기 위해서 이런 착장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외출을 할 때 좀 많이 프리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라 코디를 하면서 아 그래 원래 나는 좀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었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더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로열님들은 어떠십니까? 자연스러운가요? 갑자기 너무나 파워 숄더를 자, 자라의 제품은 바로 이 스커트입니다. 쉬폰 소재 같은 이 스커트, 제가 진한 보라색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너무나 평소에 잘 입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핑크색이 온라인에 딱 보이자마자 바로 클릭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가죽 자켓은 14년 전에 오브제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가죽 자켓이에요. 이 숄더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이 파워 숄더의 유행이 지나고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맘 먹고 구매했던 가죽 자켓이기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파워 숄더가 유행의 조짐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파워 숄더 있었지 한번 꺼내서 입어볼까 하고 어젯밤에 입어봤는데 어? 왜 예쁘지? 이게 너무 또 공주공주 샤랄랄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매치를 해주면 딱이겠다 싶어서 한번 매치를 해줘봤습니다. 이 워커는 역시나 아까 매치했던 샤넬 워커고요. 여기엔 어떤 가방을 들어줘야 하나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지금 가방은 아닌데 털이 붕실붕실한 요런 클러치들 요런 거 매치해주면 어울리겠다. 여기에 가죽의 차가운 느낌, 이 샤랄라한 얇은 느낌, 거기다가 또 가죽 워커를 매치해줬으니까 되게 강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의 클러치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매치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또 어느 화장품 브랜드에서 어느 브랜드였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은품으로 같이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이 들어주면 귀엽겠다. 근데 이게 컬러가 그렇게 많이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다시 또 고민을 해봤어요. 요거는 샤넬 코스메틱에서 이번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또 구매를 했거든요. 새로 파스텔로 새로 나온 제품들 그걸로 아이섀도도 하고 블러셔도 해줬거든요. 이번에 사서 주신 건 아니고 그 전에 또 엄청 세트로 많이 구매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주신 파우치입니다. 요런 파우치 스트랩이라도 달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커트를 여기에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쉬운 것 같아서 두 가지 코디를 더 해봤는데 궁금해요? 이렇게 입으면 완전히 명품 뭐 행사 자리에 드레시한 무드의 옷을 입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본 악세사리들 착용해줬고 슈즈는 발렌티노 락스터드 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발렌티노 락스터드 힐 어디 저기 매치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드레시하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 원피스를 평소에 어떻게 매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집에 청자켓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컷아웃된 디자인들과 청자켓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청자켓 원래 집에 그냥 있는 거 매치를 해줘봤고 샤넬 클래식 미니 들어줘봤고요. 나이키 코르테즈를 신어서 조금 더 웨어러블하고 편한 느낌을 내줘봤어요. 훨씬 더 뭔가 편해 보이죠? 이러면 그래도 뭐 벚꽃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랑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 미니 블랙 원피스, 기본 미니 화이트 원피스 이런 게 매치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 점프수트가 예쁘더라고요. 뭔가 이쪽이 조금 핏되면 더 예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비와 화이트의 조합 요 컬러도 마음에 들고 원래는 바지인데 바지를 허리까지 안 올리고 가슴까지 끌어올린 배바지 형태의 점프수트이거든요. 거기에 이 샤넬 WOC 핑크 로저비비의 핑크 슈즈를 매치해줘봤습니다.
뭔가 인생에서 캐주얼만 입으면 재미가 없어요. 제 성향이 그런가 봐요. 뭔가 조금 더 디자이너적인 요소, 예술가적인 요소가 뭔가 가미가 되어 있어야 승에 찹니다. 이 점프수트의 좀 단점이 뭐냐면 점점 흘러내려갑니다. 너무 편하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바지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고정시켜주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룩에는 아무래도 롤렉스가 어울릴 것 같아서 롤렉스를 같이 매치를 해줘봤고요. 역시나 약간 캐주얼한 무드를 나는 더해주고 싶다 하면은 청자켓만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바로 캐주얼한 무드로 변신해줄 수가 있다. 제가 이번에 코디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플랫한 굽의 시대는 약간 유행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통굽이나 다리가 길어 보이거나 비례가 좋아 보이는 힐의 시대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자, 로일린들. 드레시한 것 같으면서도 편안해 보이면서도 완전 셔츠 원피스이거든요. 여기에 드레시하면 반전으로 캐주얼한 거 같이 매치해주고 그러면 재밌으니까 컨버스 운동화, 베이지 컬러 같이 매치를 해줘봤습니다. 여기에는 뭐 마이크로 레이디 듀얼 진짜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립니다. 블랙 컬러를 구매해서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그냥 한 겹에 셔츠로만 되어 있으니까 살색 언더웨어를 입었는데도 비치는 것 같은 저만의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베이지 컬러 컨버스 같이 신어줬으니까 여기에 이 베이지 컬러 저 요거는 끌로에 라는 브랜드에서 산 캐시미어 가디건입니다. 허리 부분에 이렇게 그냥 둘러주는 거예요. 요것도 그냥 재밌지 않나?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착장에서는 스트랩을 해주는 것보다 분리해서 귀엽게 들어주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캐주얼한 거에서 좀 벗어나보고 싶었어요. 이번 코디는 어디에나 있는 브랜드 스타일 뭐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뭔가 더 드레시한 느낌이 나면서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 뭔가 남들과는 다른 느낌의 코디 결국에는 그게 내 승에 찼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결국에는 내가 가장 돋보이는 스타일로 입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요. 예쁜 곳을 사진으로도 많이 많이 남기고 저는 그 SNS,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시간 지나고 보면 내가 저랬었지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아질 것 같거든요. 자라 코디하다가 별 인생 얘기를 다 해보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이유라트